힙합 뮤지션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센 가사도 많이 쓰고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. 감각적이지만 감동을 주긴 어려운 가수다 이런 글을 보고 악플은 아니지만 되게 와닿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줄수 있을까?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던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가지고 감동을 주는 것에는 좀 뭔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좋은 가사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혼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양화대교의 가사를 쓰게 됐는데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술술 써지더라고요. 오는 내내 메모를 하다가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여기서 머뭇거렸어요. 아버지 직업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. 물론 대단한 직업이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었지만 그래서 영어로 바꿔 썼고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.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에 계셨어요. 이상하게 전화만 하면 공교롭게도 네 아빠 나 지금 집에 열쇠가 없어 어디야? 아빠 양화대교야 금방 가. 엄마가 밥다 했대 어디야? 아빠 양화대교야 금방 가. 그러셨거든요. 그렇게 후렴이 비워져 있던 곡에 마지막으로 채워넣었던 가사가 참 단순한 가사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라는 가사였는데 네. 이 짧은 구절이 저희 가족에게 이 짧은 소절 안에 할수 하고 싶었던 유일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를 때마다 좀 새롭죠. 잊고 지냈던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떠올리게 하는 곡인 것 같아요.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양화대교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 아세요? 정말 좋아요. 뭐 저보다도 좀 연배 있는 분들도 이 방송 나간다 그러니까 누구냐 나가냐 그래서 우리 티 나간다 그랬더니 그 양화대교 부른 친구하고 그냥 쉬지 않고 얘기를 나오길래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삼교가 있구나 그러면 네. 일교는 마음에 일단 준비라고 들을게요. 예, 일교는 예, 일교 제3한강교. 아, 혜은이 씨의 그렇죠. 예. 혜은이 씨의 예. 노래요? 근데 역사로 보면 그렇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 내리는 영동교 주현미 주현미 씨의 예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삼교가 양화대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.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고 참 후배인데 그런 곡을 만들었다는 게참 기특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좋네요. 네.